안동 씨가 학교급식 농산물 식자재 지원 예산 5억 3,600여만 원을 들여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지원 대상은 지역 초중고, 특수학교 등 총 58개교 17,800여 명이며 내일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합니다. 농산물 꾸러미에는 안동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한 곡류와 채소류, 과일류 등 성장기에 좋은 농산물이 들었으며 1인당 3만 원 상당으로 구성됩니다.